02년생.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정신 집중을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. 한여름이다 보니 너무 뜨겁고 힘이 들잖아요. 근데 거기에 맞춰서 내 정신을 찾고 조금씩 흐트러지다 보면 그동안 해왔던 결과물이 무야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정신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진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. 왜?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와 반면에 또 직장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공무원 시험 보는 친구들도 계실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합격 운이 들어와요. 내가 정신만 집중을 하신다 그러면 원하는 것은 한 가지는 딱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. 90년생, 자기 자신을 조금만 눌러놓고 내 자신 급한 성격을 조금만 더 눌러놓으면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실 일이 있어요. 내 자신이 항상 최고다, 최고다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갈수 있는 것을 자꾸 내가 손에 쥘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. 남들 눈에는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내 자신을 조금만 낮추고 신경도 조금만 내리시고 하시면 남들이 저를 또 본인을 인정할 일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야 내가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. 내가 잘난 맛에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한 그룹에 소속이 돼 있다면 내 자신보다 공동체라는 그 책임감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1월생 분들 또 5월생 분들이 조금 힘든 시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자신을 조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. 78년생.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부지런히 진짜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어요.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대박이 누구 말자고 큰 내가 문이 열리면서 금전적으로도 조금 힘들었던 것이 이제 좋은 쪽으로 표시가 납니다. 왜? 이제야 희망이라는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만 더 움직이시면 보면 희망의 불빛이 큰 대박 기운을 칠 일이 있으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내고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요? 66년생. 내 자신보다 남을 너무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분들.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. 내 집안에 들어와서 내 가족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이 가족이 단단단단해져야 무엇이든지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. 밖에서는 밖에서 돼도 내 최고를 만들어 놓지만 안에서가 최고가 되면 살아가시는데 또 평범했던 그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안한팍을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좀 제대로 해놓으신다 그러면 서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지 않을까요? 54년생 자손한테 참 반가운 소식을 들을 일이 있어요. 나이가 들어서 언제 시집을 가나 언제 장가 가나 했던 자손이 이제는 이제 사모관절 쓴다고 결혼한다고 상대자를 탁 데리고 올 일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는 자손의 혼사가 아마 최고 쟁점이 아닐까요?